네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대전에 있는 인연암의 달의보살입니다. 이 시간은 24년 갑진년 중에 우리 정말 운수 좋고 대박 날수 있는 띠, 우리 그 원숭이띠 운세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게요.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손재주 많으시고 그리고 재간둥이도 정말 많으세요.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죠. 그런데 다 가지고 그리고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사는 것 같으면서도 내 고생 누가 알아주는 일좀 없었어요. 외로웠습니다. 하지만 우리 24년에는 우리 좋은 일도 있으니까 좋은 일 하나하나 나이대별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92년생 임신생입니다. 33살이에요. 내 선택이 옳다라는 게 이제는 좀 보여질 거고 또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지기 전까지 고민도 많고 좀 갈등도 많았지만은 선택이 되어지면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횡재수 있는 것처럼 갑자기 좋은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는 내 자리 지킬 수 있게끔 내 손실 막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임신생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선택이 옳은 거에 대해서 신중하셔야 되고 잘 결정을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80년생 경신생 45세입니다. 좀안될것 같고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그런데도 내가 좀 하고 있었고 진행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거 성공하는 운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금전 내 주머니도 굉장히 좀 풍요로워집니다. 내 손에 움켜쥐는 거 많으니까 꼭 이거 다 가지고 뭐한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세 번째, 68년생 우리 57세입니다. 막혀 있고 그럼 일의 진행이 좀 더디게 좀 진행되어 있던 게 이제는 왕성하게 소통이 되고 활발하게 상황이 펼쳐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크게 비춰져요.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렸던 것만큼도 내가 채워 가실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벌려놓은 게 있다고 하면은 하나하나 수습이 되고 그것 또한 하나하나 내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니까 우리 정말로 재밌는 한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56년생 변신생 69세입니다. 우리 이분들 나와 어깨를 나란히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친구, 그리고 이성도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이성들을 만나서 힘들고 지쳤던 나를 채워갈 수 있는 한 해입니다. 그리고 문서운도 보여요. 이때 문서가 보인다고 해서 급하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.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지만 그 문서 놓치지 않고 내 걸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이렇듯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정말 대체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게 맞는 한 해이니까 이때는 내 건강도 잘 챙겨가면서 내 마음, 내 금전도 풍요롭게 그거를 좀 즐기면서도 가시면 정말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원숭이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. 달의보살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.